안녕하세요. 런컵 함스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지루한 이론 시간입니다. 이론 시간인데 쇼어지깅에 사용되는 메탈 전편을 보셨다면은 이번 시간은 메탈에 대한 어시스트기 메탈에 사용하는 바늘을 말하는데 그 바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막 프로페셔널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편한 이제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늘이 고기를 물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쇼어지깅에서는 어시스트과 트레블룩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어시스트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트레블룩이 밑걸림이 좀 있어서 어시스트만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시스트룩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늘을 의미하는데 자, 요걸 보시면 이게 어시스트룩입니다. 여기 메탈의 앞머리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늘이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이거를 어시스트룩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바늘이 종류가 뭐 회사마다 조금 컨셉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복잡하니까 이제 보통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하나는 바늘이 하나고 하나는 바늘이 이렇게 두 개 달려 있는데 보시면 두 개 달려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각자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도 다르게 선택이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복잡합니다. 또 지루하고 이건 또 따로 나중에 일단 올해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거를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하면 할수록 점차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어시스트룩이 구성이 됐는데 어시스트룩은 보통 머리 쪽에 많이 답니다. 왜냐면은 머리 쪽에 포식자들이 이제 베이트를 먹이를 먹을 때 머리 쪽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포식자들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밥을 잠깐 차려서 먹으면 되는데 얘네는 자기 체력을 이용하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먹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편하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한 번을 이렇게 공격을 해도 이제 자기가 좀 편하게 다시 놓치지 않게 먹이를 먹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고 거의 8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머리, 얘도 머리인데 이렇게 머리에 이 꼬리에 있는 거는 지금 슬로우지그라 꼬리에도 달아나는데 보통은 이렇게 꼬리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에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머리에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아래 하단에 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저희가 어시스트룩이 이제 싱그룩은 보통 이제 롱지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싱그룩 이 바늘의 굵기도 되게 굵은데 롱지그 빠른 스타일의 쇼어지깅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바늘이고 트윈도 마찬가지로 빠른 스타일과 특히 슬로우 스타일에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후킹력이 이제 무는 후킹력이 좀 괜찮아서 얘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게 조금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자면 복잡한데 일단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만 알아주시고 이제 이거 아마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에 어시스트룩 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메탈을 처음 사면은 이제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바늘이 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지금 새 제품인데 이렇게 바늘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어시스트룩 트랩으로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자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는 팁은 자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제 바늘의 구성이 이렇게 됐는데 앞에 이게 아까 말했던 어시스트 이게 트레블룩입니다. 트레블룩 잠깐 설명해 가자면 좀 큰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트레블룩인데 자, 바늘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용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가 바늘이 하나로 돼 있는데 이런 트레블룩이
이제 같이 달려 나오는 메탈들이 있습니다. 메탈도 시중에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지그 80g 뭐 60 이상 롱 지그는 이렇게 바늘이 안 달려 나오고 이제 작은 지그나 좀 짧고 라이트한 쇼에 나오는 메탈들은 이렇게 구성이 바늘이 되는데 구성이 이렇게 바늘이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지장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아래 트랩룩을 조금 떼서 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닥 찍는 감이나 아직 밑걸림에 대한 이 감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게 트랩룩이 밑걸림의 요소 중에 하나가 트랩룩입니다. 이 훅이 있으면은 물론 후킹력도 좋고 뭐 바이트를 받았을 때 훨씬 유리한 면이 있긴 있겠지만 처음 만약에 시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요거를 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상어종은 머리를 먼저 물기 때문에 요거를 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또 트랩룩을 사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것도 또 너무 복잡합니다. 이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 편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 그것도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요거를 떼고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고 어시스트만 사용해도 대상어들은 이렇게 머리를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요 앞에 어시스트만 사용해 주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 그리고 밑걸림 걸리는 이유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바닥에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바닥에 딱 닿는다 치면 이제 물속이라 어시스트는 이렇게 잠깐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트랩룩은 닿으면 바로 내려앉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리면은 바위 같은데 바로 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P라인의 저항을 생각해야 됩니다. P라인이 이렇게 부력이 있습니다. 또 어려워. 이것도 어려운데 부력이 그냥 들어주십시오. 부력이 이렇게 있는데 메탈이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누워서 이렇게 뒤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올리는 즉시 바로 이제 트래블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는 감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걸 떼주시는 게 좋고 밑걸림이 심한 곳에서는 이걸 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떼줘도 밑걸림의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래블룩을 처음에 떼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시스트만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쇼워지깅을 즐기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